앞으로 뻗으며 스쿼트 할게요. 스쿼트 마시며 내려가고 내쉬며 올라와 주세요. 발끝과 무릎을 살짝 밖으로 열어 엉덩이를 뒤로 밀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. 허리가 꺾이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. 무릎 들며 두 번씩 트위스트 할게요.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. 힘 있게 트위스트 하며 호흡 내쉬어 볼게요. 무릎 들 때 복부 힘으로 들며 동작 반복해 주세요. 손과 함께 활짝 열었다가 돌아와 주세요. 좌우 번갈아 가며 반복할게요. 좌우 이동하며 스쿼트 크게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. 제자리 돌아오며 호흡 내쉬어주세요. 손 뒤로 보내며 스쿼트 했다가 뒤꿈치 들어 올라오면서 만세 해볼게요. 손등 밀며 뒤로 보냈다가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뒤꿈치 들어주세요. 뒤꿈치 들 때 호흡 내쉴게요. 코어 힘이 약하신 분들은 중심 잡기 힘드실 거예요. 복부부터 엉덩이까지 힘주며 조심 잘 잡아주세요. 무릎 터치하고 방향 바꿔 무릎 터치할게요. 좌우 반복해주세요. 터치할 때 복부 힘으로 다리 들어 올리며 호흡 내쉬어 볼게요. 뒤꿈치를 살짝 들어 가볍게 방향 바꾸며 따라해주세요.
한 다리 뒤로 보내며 런지하고 앞으로 무릎 들며 터치해 볼게요. 한쪽만 반복해 주세요.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서 있는 다리 엉덩이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. 앞다리 쪽 무게중심을 앞다리 쪽의 무게중심을 조절해 가며 따라해 주세요. 반대쪽 할게요. 한 다리 뒤로 보내며 런지하고 앞으로 무릎 들며 터치해 볼게요.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 주세요. 서 있는 다리 엉덩이 자극 집중하며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. 중심 잡기 많이 힘드실 거예요. 동작 집중하며 끝까지 따라해 주세요. 두 다리 넓게 벌려 한쪽씩 사이드 런지 내려가 볼게요.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. 누가 뒤에서 엉덩이를 잡아당긴다고 상상하며 엉덩이를 뒤로 밀어 볼게요. 무릎이 안쪽으로 보이지 않도록 무릎을 밖으로 밀며 동작 반복할게요.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다리 앞에서 옆으로 돌려볼게요.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.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올라와 다리 돌리며 호흡 내쉬어 볼게요. 무릎이 모아지지 않도록 무릎과 발끝은 10도 정도 밖으로 열고 따라해 주세요. 손 귀 옆에 대고 옆으로 다리 킥 차볼게요. 상체도 함께 옆으로 숙이며 무릎 터치하듯이 내려가 볼게요.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 따라할게요. 발끝 당겨 플렉스하고 다리 찰 때 호흡 내셔주세요. 옆구리 힘으로 다리 차볼게요.
반대쪽 할게요. 팔꿈치로 무릎 터치하듯이 다리 쳐주세요. 다리 찰 때 호흡 내쉴게요.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따라해 주세요.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한 다리씩 뒤로 탭하고 일어날게요. 상체를 살짝 숙여 다리를 뒤로 뻗어주세요. 다리 뒤로 뻗을 때 엉덩이와 허벅지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. 상체 살짝 숙이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두 손 머리 위로 들어 한 팔씩 뒤로 뻗어 볼게요.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. 호흡 내쉬며 손 뻗어 볼게요. 등부터 복부, 허벅지, 엉덩이까지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해 주세요. 두 손 머리 위로 뻗어 한 무릎씩 접어들고 좌우 탭하며 펀치할게요. 복부 힘으로 무릎을 들고 중심 이동하며 힘있게 펀치해주세요. 무릎 들 때와 펀치할 때 호흡 짧게 끊어내실게요. 두 손 살포시 포개 크로스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.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와 주세요. 골반이 정면을 본 상태에서 앞다리 엉덩이 자극을 느끼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. 뒷다리는 발 앞만 살짝 대고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.
반대쪽 할게요. 두 손 포개 크로스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세요. 골반은 정면, 허리는 구부러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줄게요.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며 동작 반복해 주세요. 팔 열며 다리 옆으로 탭해 볼게요.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. 속도를 조절해가며 심박수를 높여볼게요. 복부에 힘이 풀리면 안 돼요. 어깨 아래로 내리고 복부에 힘주고 동작 이어가주세요. 스케이트 타듯이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한 팔씩 접어주세요. 가능하신 분들은 뒷다리를 살짝 들고 따라할게요. 층간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며 동작 따라해주세요.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아 트위스트하며 무릎 터치하고 무릎을 펴 킥해볼게요. 좌우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. 복부 힘으로 무릎을 터치하고 킥해볼게요. 힘드신 분들은 킥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최대한 펴서 따라해주세요. 손 깍지 껴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다리 뒤, 사선 뒤로 보내고 제자리로 돌아올게요. 양쪽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. 허벅지부터 복부의 협응으로 다리 각도를 조절해가며 움직여볼게요.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동작에 집중하며 조금 더 힘내볼게요.
두 손 모아 스쿼트하고 올라와서 뒤꿈치 들어볼게요.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무릎과 발끝을 열어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. 엉덩이 뒤로 보내듯 쭉 밀었다가 복부 힘으로 올라와서 끝까지 옆에 볼게요. 마지막 동작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 한 다리씩 뒤로 킥 쳐볼게요. 발끝을 당겨 플렉스한 상태로 킥 쳐주세요. 허벅지 뒤쪽부터 엉덩이까지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. 호흡 내쉬며 다리 킥 쳐볼게요. 마지막 동작이에요. 끝까지 힘내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.